6월 달에 뭐 그동안 좀 준비했던 것도 있고 아끼면서 준비해서 그런지 말들이 잘 띄워졌고요. 또 마방 식구들이 그건 역시 해준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님께서도 좀 안 좋은 말도 기다려주시니까 6월 달에 그렇게 좀 몰아서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. 대상 경기가 우승해가지고 굉장히 마주님들이나 저나 첫 대상 우승이라 다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. 이번에 뛰고 와서 구절에서 좀 살짝 안 좋았었어요. 그래서 조기하다가 일요일부터 한 3일 쉬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몸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고, 레이스 자체도 지난번보다 좀 더 타이트해진 것 같아요.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상반기 6월달에 헤매서 승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그 말들 이제 승급하면서도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승급한 말들 또 더 잘 추스려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허시대보 같은 경우는 2세 때 좀 비절 후종이 있어가지고 거의 2세 때는 쉬었어요. 그래서 3세 들어와서 그게 이제 나아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데뷔해가지고 지금 2전 뛰었는데 지난번에 우승했어요. 지난번에 뭐 타임이나 그렇고 뛰는 그 경주 경기나 그렇고 남들 괜찮았으니까 승급전이지만 이번도 컨디션은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말이 스타트가 좀 느려요. 그래서 이제 기수하고 대기해봤는데 제가 이제 직접 조교도 해봤는데 단거리 쪽보다는 오히려 좀 긴 거리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뷔부터 1300 준비 계속 해왔습니다. 이번에도 1700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번 더 경험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1300으로 준비했습니다. 예, 이 말이 이제 스타트 때 좀 앞발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. 이번에도 어제도 이제 발주 연습을 했는데 역시나 앞발 들고 나가더라고요. 근데 문생기수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할 거고요. 스타트 해서부터 이제 말이 보폭도 있고 하는 말이니까 말 걸음대로 타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청계성이 이번에 조교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드림머니도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두 마리가 아마 상대로 해서 잘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마티 블루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말이에요.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골막염하고 구절 쪽 많이 안 좋아지면서 휴양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치유기간이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에요. 아직도. 네, 지난번 같은 경우는 레이스 운이 좀 잘 따라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승을 했었던 것 같고 이번 경주는도 이제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좀 더 올라왔으니까 김용균 기수도 지난번 이제 타보고 했으니까 의논 잘 해가지고 경기 잘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로카드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구도 굉장히 커요. 근데 이말도 로카드텐으로서 체구가 굉장히 큰 만큼 다리에 무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거 다져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좀 경쟁심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옆에 말이 있으면은 좀 더 뛰는 성격이 있어요. 지난번 우승할 때도 졌었어요. 결승선에서. 근데 옆에 이제 딱 말하고 옆에 말이 붙으니까 좀 더 뛰어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. 김홍균 기수가. 그러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습성 잘 이용해서 경주 경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